즐거운 표정이었어요.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리아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요, 그러면 김장은 빨간색이다. 왜냐하면? 배추도, 무도, 마늘도, 파도, 젓갈도 모두 빨간색 양념에 물들기 때문이다. 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김치를 보면 정말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밥과 김치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것이 바로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될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글쓰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같이 놀이도 하고 그리고 글쓰기 실력도 길러지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겁니다. 글쓰기 비법 아사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쓰기 훈련을 마치 수학 문제집을 풀듯이 문제집이나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면 자칫 글쓰기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쓰기 훈련도 놀이처럼 신나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끝말잇기나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등 상대방과 함께 말을 주고받으면서 놀이처럼 글쓰기 훈련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자신의 표현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좋은 글을 쓰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글감 김장을 가지고 본격적인 글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아는 오늘 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네. 할머니 집 마당에서 김치를 담갔던 추억이 있는데요. 그 추억을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재밌는 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아의 경험과 느낌이 담긴 글 어떻게 보면 글의 형식은 수필이 좋을 것 같아요. 수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떠올려 본다면요. 바로 수필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쓴 그러한 글을 수필이라고 하죠. 수필에서 그렇다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느낀 점 제 마음 방식대로 이렇게 막 풀어나갈 거니까 제가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리아가 주인공, 내가 쓰는 글 쓰는 내가 주인공.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지 리아의 생각 바구니를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날이 좀 추웠지만 햇살이 좋던 날이었어요. 그때 마당에 우리 식구들이 본격적인 김장을 앞두고 둘러서 있는 그 모습이 참 재미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렇게요. 햇살이 좋은 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다. 김장하는 날은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미리 소금에 알맞게 절여둔 배추와 무들을 바닥에 모두 모아두고 그 앞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다. 네, 좋은데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장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더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거는요. 아까 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조금은 춥지만 햇살이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 조금 추웠지만 햇살이 좋았던 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 이렇게만 하면은 네. 왠지 겨울 느낌이 잘 안 나고요. 맞아요. 또 추웠던 날 하면은 너무 추워서 기분이 안 좋았던 날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춥지만 햇살이 좋았던 날이라고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날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이니까 좋기도 하고 그리고 쌀쌀하지만 춥지만 햇살이 좋다라는 날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상쾌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죠.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하면요. 글 전체 분위기를 예상하게 만드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미리 소금에 뭐 알맞게 절여진 배추와 무드를 함께 마당에 모아두고 그 앞에 가족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리아의 생각 바구니 여는 것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 모습이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리아의 재밌었던 그 느낌도 이 글에 함께 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들의 모습이 어떤 느낌으로 리아한테 다가왔어요? 이렇게 제일 앞에 둔 네.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이 왠지 늠름한 군인들 같았어요. 군인들? 좋은 비유인데요. 그렇다면 군인들 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대장이었나요? 물론 할머니가 대장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다 넣어서 글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리아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조금 추웠지만 햇살이 좋았던 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다. 김장하는 날은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미리 소금에 알맞게 절여둔 배추와 무들 앞에 선 우리 가족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늠름한 군인들 같았다. 그중 대장은 역시 할머니셨다. 정말 글이 재밌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고치니까 조금 더 실감 나는데요. 그런데 할머니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사실 저희 집은요, 네. 이렇게 할머니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보다 더 크세요. 그래서 네. 김장하는 날도요, 할머니가 뭐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지휘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할머니의 모습이 재밌었어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할머니를 대장으로 한 김장 당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요. 다음 글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리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떠올려주세요. 김장이니까 당연히 김장을 하는 풍경을 이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김장할 때 양념을 배추에 머무리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속이 꽉 찬 배추에 보기 좋게 잘 만들어진 빨간 양념을 가득가득 집어넣는 우리 가족의 손은 정말 빨랐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